627권 세종 32년 1월 18일 갑오 두 번째 기사 변방 방비를 위해 우선 의주 업성과 행성을 쌓게 하다. 평안도 도절제사 의정부 우찬성 김종서가 상언하기를 신이 명령을 받자온 이래로 연본 주군과 국리 주군을 왕복하면서 순심하온즉 백성이 드물게 살고 밭이 들어 밭과 들이 황마음으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모두 말하기를 자주 흉년을 만난 데다가 변방의 수들이 사는 고통과 요동의 영성하는 번거로움과 성을 쌓는 역사로 인하여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서 유망함이 잇따라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눈으로 본바 과연 그 말과 같았으므로 소복시킬 도리를 밤낮으로 생각하여도 구제할 바를 알지 못하고 크게 탄식하기를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중국에 별난이 있으면 그 해가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백성을 보존할 바와 적을 방어할 준비를 게으리 할수 없사오니 어찌 백성이 괴로워한다 하여 가만히 있을 것이옵니까? 그러하오나 일에는 선후와 왕급의 순서가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먼저 할 것과 급한 것에 힘을 쓴 연후에 일이 쉽게 되고 공도 쉽게 이룰 수 있사오니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익히 염려하여 연관 계책을 도모할 때이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성을 잘 지켜서 당 태종이 천하 군사를 동원하여 안시성을 공략하였으나 마침내 빼앗지 못하였고 요 성종도 역시 많은 무리를 끌고 와서 귀주성을 습격하였으나 여러 달을 이기지 못하다가 내응을 인하여 승리를 얻었다고 하옵니다. 그러하온즉 인민을 대승이나 소보에 입보시키고 높고 견고하게 수축하여 사조를 휴양시키고 무예를 훈련시키며 군량을 많이 저축하는 것이 진실로 먼저 해야 하고 또 급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신이 연변의 대승과 소보를 이미 자세히 순시하였사온데 의주 업성은 낮고 약하며 또 벽성으로 보수할 것도 견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신이 전일에 이를 수리할 것을 결정하여 쌓고 삭주 업성은 험한 곳을 의지하여 쌓았으나 간혹 낮고 약한 데가 있고 또 무너진 곳이 그게가 모두 완전하게 보수되지 않았으며 해자도 전혀 판에서 수리하지 않았고 소삭주는 보적이 오는 첫 머리이온데 다만 목책만이 있을 뿐이오며 창성 업성은 험한 곳에 의지하여 견고하게 쌓았고 창주 구좌는 비록 석보이나 낮고 약하며 벽단 석보도 또한 그러하옵니다. 벽동 읍성은 험한 곳에 의지하여 견고하게 쌓았으며 소파 안은 목책을 견고하지 못하고 또 대사는 동서로 압박을 받게 되어 지키기 어렵게 되었고 아이 구좌는 비록 험하오나 몇 군데 잠시 돌로서 쌓았고 나머지는 모두 쌓지 아니하고 돌이나 가시로 막았으며 산양회보와 이산업성과 고산리보는 모두 벽성이고 만포석보는 험한 곳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의지로부터 만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큰 무리의 도적이 오는 길이오니 위에서 아래 돌로 쌓아서 견실한 성보 위에는 모두 다 서둘러서 수축하되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신이 소문을 듣자오니 의주의 벽성을 돌로서 고쳐 쌓은 뒤에 잇따라 행성을 쌓아서 관망을 설치한다 하옵는데 이 계책은 비록 좋기는 하오나 그러나 규모가 넓고 크므로 사세가 빨리 이루기 어렵고도 의주 근처에는 강변에 돌이 없어서 반드시 강을 건너가서 돌을 거두게 되므로 힘과 역사가 다른 데에 비하여 곱이 들게 되어 반드시 대중을 동원하여 오랜 세월을 지낸 뒤에야 그 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신이 일찍이 듣자오니 요 성종은 대중을 동원하여 삭주를 격려해서 들어왔다 하였고 소속령과 홍건영도 모두 삭주를 거쳐 왔다 하옵니다. 위상을 여러기를 우리 지경을 짓밟아 들어왔으므로 신이 기왕에 큰 무리의 들어왔던 길과 지금의 산천 형세를 살펴보아려 보았건대 삭주로부터 만포에 이르기까지 이 810여리의 땅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모두 관문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면 비록 의주 등지에 성을 쌓아서 관방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이익됨이 미진할까 두렵습니다. 이제 이미 행성을 쌓은 것을 보면 저습한 곳과 크고 작은 내가 흐르는 곳은 모두 살기가 어려워서 가시나 말목으로 막았는데 만약에 얼음이 얼게 되면 태워버리거나 철거하여 정로를 트기 쉬우니 이를 견고하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단연코 먼저 크고 작은 성물을 수축하여서
인민의 입보할 곳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근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조 관문을 설치하는 곳은 반드시 험하고 좁아야 되오니 진나라의 한목과 정나라의 호래가 그것입니다. 만약 평탄하고 광활한 곳이라면 관문을 설치하기 어렵사오니 엎드려 바라오. 근데 널리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 심사숭고하여서 연구한 방책을 도모하는 것이 진실로 국가 이익이 될 것입니다. 신이 멀리 변방에 있어 조정의 의논을 자세하게 들을 수 없으므로 만년되게 광고의 말씀을 올리오니 죄가 진실로 작지 않사오니 이를 여는 것이 이보다 중함이 있다고 스스로 죄책을 거리어 신하로서의 마음을 피로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이보다 더 중할 것이오므로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의정부에 내리니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소삭주의 목책과 창주구자 벽단사고 소파하 목책 아이구자 산양회보 고산리보 이산업성과 대산은 높고 험하여 대적의 군사들이 들어오는 길이 아니었고 다만 농민을 위하여 도적을 피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입니다. 의지와 같은 도로가 평탄한 곳에 불갑을 설비하여 함으로 업성을 개축할 것과 건지에 행성을 쌓을 것을 이미 벌써 의논하여 정하여 거도에 입문하여 싸우니 갑자기 고쳐서 깊고 먼 곳으로 옮겨가게 하여 민심을 동요시킬 수 없사오니 마땅히 먼저 의지와 업성과 행성을 쌓고 또 삭주도 역시 평탄하여 정로에 해당되면 과연 도우질제사의 아랜바와 같사오나 힘이 넉넉하지 못하여 일시 모두 거사하기는 어렵사오니 의지성을 다 쌓은 뒤에 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18일 갑오 세 번째 기사 고강하는 법을 혁파하게 하다. 충의 비주황과 권목이 도목을 다투었는데 목이 고강한 분수를 원사에 합록하려 함으로 황이 고수한 것으로 헌부에 내려 다스리게 하니 헌부에서 황과 목이 조급히 뛰어오르려고 이익을 탐하여 서로 다투어 힐란의 사풍을 무너뜨렸으므로 모두 세 차례 도목을 건너게 하였다.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원사와 고강한 분수를 빙고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되어 있었고 또 목은 애초에 고수를 하지 않았으니 도목을 건너는 것은 제하고 황은 마땅히 헌부의 말대로 세 차례의 도목을 건너게 하소서하니 인하여 아뢰기를 충의 위 자제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제품을 현부를 불문하고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공로에 보답하는 것뿐이온데 학문의 뜻을 둔 자는 비록 고강하는 법이 없을지라도 출분한 여가에 성균관이나 오부학당에 나아가서 배우는 자가 있을 것이었고 또그 고강은 다만 40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시행하여 40세 이상인 사람은 비록 종신할 때까지도 벼슬을 주는 때가 전혀 없어와 공을 보답하는 의리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정하건대 고강하는 법을 혁파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오돌이 동서로 가무가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0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부사의 선정을 빠뜨리고 무역할 마피를 넣게 포치한 승문원을 추액해야 하다. 임금이 승문원에 이르기를 이제 사은사를 조수한으로 쓰임이 낙점하였으니 부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니 도승지 이사측이 즉시 승문원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한즉 태자가 있을 때는 모두 부사가 있었으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이 부사가 있는 것은 이미 경례가 있는데 전례를 조사하는 책임이 승문원에 있거늘 어찌 조사해 드리지 못함이 이에 이르렀는가 취획하려고 하는데 어떤가 하니 사철이 아뢰기를 만일 상교가 없더라도 대사를 거르칠 뻔하였습니다. 마땅히 헌배 내리 행문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대문서는 승문원에서 전장하면서 전일의 무역한 마피를 포치를 늦게 하여 이제까지 보내지 못하였으니 아울러 취획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1일 정요 첫 번째 기사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1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공조참인 남우량을 보내 북경에 가서 말 500피를 바치게 하다. 배신 김하가 치기를 받들고 왔사온데 당의 절목에 말 2, 3만 피를 사람을 보내 북경까지 보내오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신이 칙스를 받들고 돌아오며 몹시 마음속에 간절하옵니다. 또 신의 조부 때부터 신의 몸에 이르기도록 대대로 열성의 엄택을 입으니 지극히 깊고 지극히 호화였사온데 함 이제 성상께서 변비에 질려 하시오니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공경하여 따라서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하오나 거기 생각하오건대 배방도 자주 이웃 도적의 헌단을 일으켜서 변경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실로 조정에서도 자세히 아는 바로서 16, 17년간에 방어하는 데 가장 기묘한 수수마필이 험조한 관문사이를 타고 다니며 짐을 싣고 다니다가 넘어져 죽고 모손된 것이 열에 여섯 일곱이나 되어 소로 실어 나르기에 이르러 싸운데 소도 또한 손실이 많아서 사람이 몸소 쥐고 다니고 있사옵니다. 사경의 방비가 엉성한 데다가 많고 또 눈으로 보기에도 짐승이 얼마나 없사오니 물력을 헤아리건대 비록 중의 대소 군민은 가운데 말을 가진 집에서 모두 거두어 모을지라도 수여대로 채워서 판비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신은 간절히 5,000피를 조판하여 바치려고 하오니 혹시라도 여력이 있어 할수 있어오면 어찌 감히 꾸며 말하여 성충을 속이겠습니까? 복망하오건대 상자께서 어여삐 살피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1일 정요 두 번째 기사. 예조 정량 안자립을 황주에 보내 조서를 맞이하는 예를 묻게 하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효령대군 집으로 이어하다. 임금이 편치 못하여 흥인문 박 효령대군 집으로 이어하였는데 세자가 가마를 타고 수행하고 여러 대군과 대소 시우이 군사가 모두 걸어서 따라갔다. 좌참찬 정군과 좌부승지 이계전을 보내어 불당에 공작제를 베풀게 하고 도승지 이사처럼 흥청사에서 관음 정근을 베풀게 하고 여러 신하들 안후어 보내어 기내의 명산 대천과 신사 부루에 기도드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0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박영, 김예몽, 유성원을 불러 내 약방에서 의약서적을 7일간 상고하여 보게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3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편안함을 종묘 사직과 경내의 명산 대천에 기도하게 하다. 중 53명을 모아 고병 정근을 지어서에서 베풀고 종묘와 사직에 기도하게 하며 여러 신하를 나누어 보내어 경내의 명산 대천에 기도드리게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3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유지를 내리다. 교지하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군생을 주장하면서 비록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나 만기가 매우 본다 하니 어찌 형정에 실수가 없겠느냐. 이제 병에 걸려 치료하여도 효임이 없는 것은 온통함이 있어 하느님께 죄를 얻었는가 두려우니 마땅히 지극한 은혜를 펴서 엄하신 나무람에 응답할 것인즉 모반 대여 모반 자손으로서 조부모 부모를 모살하였거나 구매한 자, 처첩으로서 남편을 모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고독연매로서 사람을 모살하였거나 고살한 자, 그리고 강도를 범한 자 외에는 모두 다 용서하되 감히 유지전의 일로서 서로 고소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를 주라. 너희 형제에게서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중의에 효유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3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배천의 거둥을 정죄하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소윤 정효광을 용문사의 상원사에 보내 구병 수륙제를 베풀게 하다. 임금이 불정심 타 난리를 베껴 써서 중둘러 하여금 독송하게 하려고 하니 우부승지 김흥지가 아뢰기를 신의 집에 판본을 간수한 것이 있습니다 하며 곧 명하여 받게 하고 또 부지동령 강향과 성균주구 성임에게 명하여
위탁 관음 등의 경문을 쓰게 하고 도승지 이사철로 하여금 말미에 발문을 쓰게 하여 7일 동안 비랍하게 하고 권례에서 모두 소선을 쓰게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4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순위대부 정종이 평창 군주에게 장가들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6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중신미를 불러 법사를 베풀게 하다. 임금의 병환이 나왔는데도 정근을 파하지 않고 그대로 크게 불사를 일으켜 중신미를 불러 침실 안으로 맞아들여 법사를 베풀게 하는데 높은 예지로서 대우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6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김세민 등 여러 조 유형을 받은 170여인을 방환하다. 이적은 경계와 외방에 종편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6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선의사인 봉헌대부 윤사로가 복명하다. 사로가 처음에 평양에 이르니 마침 사신이 향교에 가려고 하며 통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의빈입니다. 전하께서 사신을 공경하여 특별히 보내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게 하셨으니 청하건대 잔치를 받은 뒤에 향교에 가소사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그러하오 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전하의 은혜 감사함이 이를 데 없소 하였습니다. 이 앞서는 사신이 관대를 갖추지 않았는데 이 잔치에 이르러 비로소 사모와 품대를 갖췄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세자에게 대궐뜰에 쓰만 부축하여 조서를 맞이하게 하겠다고 사신에게 전하다. 안자레비의 안주 황주에서 돌아 아뢰기를 사신이 의주를 보고 말하기를 좋다 하고 이른바 왕자라는 사람은 세자의 동무제인가 하게 그렇습니다. 한즉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의 병환이 언제부터 나셨는가 하게 오래된 병환이라 하였더니 또 묻기를 세자의 병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기에 지난달부터 종기가 났는데 아직은 낫지 않으셨다 하였고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전하와 세자가 모두 조서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다른 날 조정에 돌아가서 장차 무엇이라고 아랠 것인가. 이와 같다면 내 장차 조서를 받들고 돌아가겠다 하기에 신이 세자의 병환이 위독하여 조서를 맞이할 수 없는 상황을 말했더니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이곳에 머물러 1년을 지내더라도 세자의 병환이 나은 후에 입경하겠다 하고 또 부축하여 붙들고 나와서 맞이하게 되면 어떨까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도승지 이사철로 하여금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니 조아이정 황보인 등이 말하기를 사신의 말이 매우 사리에 합당하오니 세자께서 전쟁에 나가시어 조서를 맞이함이 심히 편당하옵니다 하며 임금이 그대로 따라 부윤 김하를 계승에 보내어 사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즉위한 뒤 30여년에 네번 황제를 섬기면서 조치기 이를 때마다 한 번도 몸소 친히 받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근년 이래로 풍지를 앓고 있어 기그가 불편한 것은 조정에서도 이미 아는 바입니다. 이제 황제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고 사신이 조서를 받들고 왔으나 내 오래된 병으로 인하여 몸소 맞이할 수 없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조서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나 세자가 작년 10월 12일에 등 위에 종개가 났는데 길이가 한자 가량 되고 넓이가 5, 6치나 되는 것이 12월에 이르렀어야 골마 터졌는데 창근의 크기가 엄지손가락만한 것이 6개나 나왔고 또 12월 19일에 허리 사이에 종개가 났는데 그 형체가 둥그로 지름이 5, 6치나 되는데 지금까지도 아물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행보하거나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의방에 끓이는 바로서 생사에 관계되므로 역시 세자라 하여금 조서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세가 이에 이르렀으므로 자자로 하여금 행례하려고 하여 마음이 부끄러워 송구하였는데 이제 부축하여 붙들고서라도 조서를 맞이하게 할수 없다고 한 것은 반드시 사람이 부축하여야만 되므로 예절에 어긋날까 염려하였습니다. 이제 지시함을 듣고 감히 다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세자로 하여금 대궐뜰에 쓰면 부축하여 붙들고 서로 맞이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6일 인민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지방의 군정의 수효를 감하게 하다. 관찰사 한화학 도절제사 김종서가 행성의 역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니 정부의 날에 의논하여 다만 군정의 수요만을 감하게 하였다.
이 해에 중국에 별난이 있어 명나라로 가는 사신의 행차가 전으로 모두 6번이나 되고 명나라 사신의 행차가 2번이나 되었으며 진엄마 오천비를 운을 나누어 안녕하여 평안도 전체가 백성이 살수 없게 되었다. 세종시로 127권 세종 32년 1월 2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올량아 후시무와 모화례 등에게 부만호의 벼슬을 주다. 세종시로 127권 세종 32년 1월 28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도서를 맞이하는 절차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 수춘군 이형과 좌부 승지 이계전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게 하기를 세자를 부축하고요 붙들고 조서를 맞이한대야 태평관에 나갈 수 없으므로 사신과 상경하는 절차가 없으니 내 생각에는 건정전 동변에다 장막을 설치하고 사신을 만나보는 사례를 행하고 사신에게 말하기를 부왕께서 말씀하시되 오늘날 이미 큰 별난이 있고 성상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시니 온천하가 한편으로는 지극히 슬퍼하고 한편으로는 지극히 즐거합니다. 하물며 신이 몸소 열성의 난익지연을 입고 보답할 길이 없었는데 오늘 나의 심혈을 두 어른께 양해하여 주셨으며 내가 병으로 나가지 못하여 지극히 무례한데 큰 아들도 또한 병 때문에 예를 행하지 못하니 더욱 무례하게 되어 몹시 부끄럽고 매우 황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하니 황보인 박종우 정분 정갑순이 아뢰기를 상교가 이치에 합당하옵니다. 다만 중국 사람이 매양 사람과 서로 만날 때는 반드시 다례를 행하는데 청하건대 다례를 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며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또 승정원에 이르기를 세자가 사신과 서로 만날 때 홀배와 응금도 따라 들어가 응가 아니 들어가는가 아니 도승지 이사철 등이 아뢰기를 동궁의 의장은 본래 전쟁에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다만 서현 첨사 승지 등의 관원만이 입참케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8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한 대리로 조칙을 맞이하는 의식과 내려준 물품을 환낸 의식. 하루 전에 충후 위에서 장전을 모화관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결제한다. 유사가 홍문을 장전의 북쪽에 세우고 결제하며 또 숭례문과 성안거리에서 거리와 경복궁 문에 결제한대 액정서에서 고월정을 설치한대 건정전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조칙안과 사물안을 권정안에 설치하며 조칙안은 왼쪽에 있고 사물안은 오른쪽에 있다. 향안은 그 남쪽에 설치한다. 사자의 자리는 향안의 동쪽에 서향하에 설치하고 궤도관은 전계상에 설치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에 설치한다. 아악서는 헌현을 전쟁에 베풀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풀고 협률량을 그위 위를 서계 위에 설치하고 아악령의 자리를 중계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한다. 전인은 왕세자의 판위를 길 동쪽에 설치하고 문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왕세자의 판위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일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보통 때와 같이 설치하며 감찰의 자리들을 문무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계상의 전위 자리는 동계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며 계하의 전위 봉조관, 선조관, 전조관의 자리는 동계 아래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봉례량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또 통례량의 자리는 서계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에 설치하되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전계 위에 봉조관의 자리를 계도관의 자리에 설치하고 선조관의 자리는 봉조관의 남쪽과 전조관의 자리는 선조관의 남쪽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한다. 그날 병조에서 황옥 용정을 장전의 한가운데 남향하에 설치하고 향정은 그 남쪽에 있게 한다. 그리고 여러 위를 정돈시켜 앞뒤로 벌려 세우고 대는 금고 황의장을 갖추고 전악서는 고악을 갖추되 진열하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은 지영 위를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고 문관은 동쪽에 종친과 무관은 서쪽에 있다. 종친과 백관이 각각 조복을 갖추고 맞이하기를 기다린다. 사신을 인도하여 장차에 이르게 되면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함께 지영위에 나아간다. 조칙이 이르면 종친과 백관이 몸을 굽혀 맞이하고 사자가 조칙을 받들어 용정 가운데에 둔다.
하사하는 물건을 떼면 자는 장자는 앞에 서 있는다. 종친과 백관이 몸을 바로한다. 용종이 나와서 길에서 오르면 사이양 두 사람이 내직 별감이 하는데 공복을 입는다. 향정을 양쪽에 모시고 계속하여 향을 피운다. 용종이 남향하여 조금 머무르면 금고 갑사가 앞에 쓰고 다음에 백관과 종친이 말을 타고 다음에 황의장과 고학이고 다음에 향정, 다음에 조칙 용정, 다음에 하사 물건을 메고 가고 다음에 사자가 말을 타고 간다.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면 모두 말에서 내려 종친과 백관은 서문으로 돌아가 자리에 나아가고 부지 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정의 배 위에 나아가고 군사는 들어가 버려 서기를 보동대와 같이 하고 황의장이 들어가 골정 앞에 선다. 용정은 정문으로 들어가고 하사 물건도 갔다. 사자도 따라 들어온다. 조칙 용정이 근정문에 이르면 현류량이 꿇어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고 악공이 축을 두드려 음악이 시작된다. 왕세자 종친 백관이 반에서 몸을 돌려 몸을 굽히고 용정이 지나가면 몸을 바로하여 북향한다. 용정이 전에 오르면 사자가 조칙을 받더라. 안에다 올려놓는다. 하사한 물건도 역시 안에 올려놓는다. 현류량이 꿇어 앉아 휘를 굽히고 부부가에다 일어나며 악공이 어를 긁어 음악이 그친다. 사자가 자리에서 나아가 조금 있다가 약간 앞으로 나아가 남향하에 서서 제서가 있다고 칭하면 전의가 사배하라 하고 통창이 국궁 사배흥 평신이라 장하여 왕세와 종친 백관이 몸을 굽히고 음악이 시작된다.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음악이 그친다. 통천이 꿇어 앉으라 창하며 왕세자 종친 백관이 꿇어 앉고 사형 두 사람이 향한 앞에 나아가서 꿇어 앉아 세번 상향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통천이 부복흥 평신이라 창하며 왕세자 종친 백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봉조관, 선조관, 전조관이 서기로 올라와 봉조관은 전내로 들어가서 북향하여 쓰고 선조관, 전조관은 자리에 나아간다. 사자가 걸정에 앞에 나아가서 조서를 받들어 봉조관에게 주면 봉조관이 꿇어 앉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정문으로 나와 계도관에 와서 선조관에게 주면 선조관이 꿇어 앉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전조관에게 준다. 전조관이 꿇어 앉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마주 서서 펴면 통천이 꿇어 앉아라 창하여 왕세자 종친 백관이 모두 꿇어 앉는다. 선조관이 조서를 읽기를 마치면 봉조관이 조서를 받들고 꿇어 앉아 돌아와서 꿇어 앉아 안에 놓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물러나며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천이 부복흥 병신이라 창하여 왕세자 종친 백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하고 통천이 국궁 사배흥 병신이라 창하여 왕세자 종친 백관이 몸을 굽히고 음악이 시작된다.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음악이 그친다. 통천이 진홀 국궁 삼무도 괴 삼고두라 창하여 왕세자 종친 백관이 홀을 꺾고 몸을 굽히고 세번 춤추고 꿇어 앉아 세번 머리를 조아린다. 통찰이 산호라 창하면 왕세와 정친 백관이 손을 맞잡고 이마에 엎드려 만세하고 산호라 창하면 만세하고 제산호라 하면 만만세라 한다. 무릇 만세를 부를 때는 악공이나 군교도 일제히 같이 부른다. 통찰이 출홀 부복 사배흥 경신이라 창하면 왕세자 종친 백관이 홀을 꺼내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음악이 시작된다.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음악이 거친다.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기로 올라가서 군관 두 사람이 따른다. 골정 앞에 나아가 남쪽으로 가까이 꿇어 앉게 하고 부지 통내가 홀을 꺾게 한다. 통창이 꿇어 앉아라 창하여 종친 백관이 모두 꿇어 앉는다. 사자가 칙서를 받들어 서양하여 왕세자에게 주며 왕세자가 칙서를 받아서 근씨에게 주고 돌아와서 꿇어 앉아 안에 눕는다. 왕세자가 호를 꺼내어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부지 통내가 왕세자를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천이 부복흥 병신이라 창하여 종친 백관이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통천이 국궁 사배흥 병신이라 창하여 왕세자와 종친 백관이 몸을 굽히고 음악이 시작된다.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음악이 거친다. 통찰이 예가 끝났다고 창하면 부지 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마차로 나아가고 통사가 사자를 인도하여 마차로 들어간다. 봉례량이 종친과 외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유사가 조칙과 사물을 받들고 내전으로 들어가고 사자는 태평관으로 나아가는데 백관이 태평관까지 따라가서 사자와 더불어 돈수 재배례를 행한다 하였다. 봉조관은 문관 사품역을 선조관은 통정 당상관이며 전조관은 문관 오품 두 사람을 말한다.
세종시로 127권 세종 32년 1월 28일 갓진 세 번째 기사 황보인 허후 이계전에게 명하여 벽자에게서 사신을 맞이하게 하다. 세종시로 127권 세종 32년 1월 29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체봉할 때 남녀 족속의 구경함을 거말하고 청하니 윤화하지 않다. 체봉할 때에 조사의 처첩이 부계를 메고 구경하는데 남녀 족속이 그 속에 섞여 있으니 사신 이를 보고 어찌 웃지 않겠습니까? 청하건대 이를 거마소사에서는 윤화하지 않았다. 세종시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9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조서를 읽을 때 먼저 한훈을 다음에 향훈을 읽기로 하다. 예조정랑 안자립을 벽제역에 보내어 사신에게 묻기를 조서를 펴서 읽을 때 한훈으로 읽을 것입니까? 향훈으로 읽을 것입니까?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모두 향훈으로 읽었사온데 오직 강헌 공정 양조 때는 향훈과 한훈을 겸용하였으니 이번에는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신의 지위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먼저 한훈을 읽고 다음에 향훈으로 읽으십시오 하였다. 세종시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9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조서를 맞이할 때 오백 고두례를 행하지 않는 까닭을 사신들에게 전하다. 사신이 김하에게 이르기를 홍무예제에는 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하면 오백 고두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조서를 맞이하는 의식에는 다만 몸을 굽혀 맞이한다 하였으니 어디에 건강 것인가 하니 하가 아뢰기를 역대의 글을 상고하여 이 예식을 행한 지 벌써 오래입니다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역대 이리 시황의 제도만 가지 못합니다 하며 이에 이계전에게 명하여 가서 사신에게 이르기를 교용하여 오베례를 행함이 마땅하오나 범국의 의주에는 문 밖에서 조서를 맞이할 때 절하는 의식이 없고 고 황제께서 이 글을 번포하신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이 예식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시니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지금 그 글이 있습니까 하며 즉시 내어 보인즉 두 사신이 보고 나서 서로 눈짓한 말하기를 우리들은 홍무예제만을 보았고 이 글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소. 매우 마땅하오. 다만 지금의 의주에는 국궁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글에는 이것이 없구려 하니 계전이 말하기를 천자의 명을 공경하여 감히 서서 맞이할 수 없으므로 다시 국궁의 일절을 다한 것입니다. 하며 사신이 말하기를 말하는 바가 옳다 하였다. 이 앞서 원접사 윤형이 칙서의 유무를 묻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계전을 시켜 묻기를 이 앞서는 하산은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칙서가 있었는데 지금 칙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겠고 사물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니 사신이 말하기를 조서도 있고 칙서도 있어. 그러나 조서가 주장하는 것이 되는 것이요. 하였다. 계전이 말하기를 그렇소 하였다. 김하는 주문말을 잘하여 임금이 매우 중하게 여겼다. 그러나 승질이 크게 과장하기를 잘하여 알지 못하는 것도 억지로 아는 체 하였다. 임금이 한 번은 쌍성첩 분을 물었더니 그 채도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허튼 말로서 대답하였고 역대의 서찬 의주를 상고하였는데도 역시 억탁하여 함부로 말한 것이었다. 세종시록 127권 세종 32년 윤 1월 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경복궁 권정들을 뜰에서 조서를 맞이하다. 명나라 한림 시강 예겸과 현과 급사 중 사마순이 왔다. 수양대군이 에게 명하여 백간을 거느리고 모화관에서 맞이하고 광화문 밖에 체봉을 맺고 채 자필을 베풀게 하였다. 세자가 이 호소에서 바로 경복궁 권정전의 뜰에 나가서 조서를 맞이하였다. 그 조서에 이르기를 지미 황고 선조 장 황제의 중조로서 경사에서 번을 받들고 있었는데 그늘에 오랑캐들이 변경을 침범하여 대형 황제께서 화가 종사에 미칠까 두려워하여 부득이 친정할 때 묘궁에게 칙지를 내려 백간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으라 하셨는데 불의의 그가가 잘못 노중에 빠지었으므로 우리 성모 황태우께서 신민의 바람을 위로하시기에 힘을 쓰시어 이미 황서 장자로 황태자를 삼고 묘공을 명하여 대신 도와서 국정을 총괄하라 하셨다. 황친과 공후 백이며 조정에 있는 문무군신과 군민 기로들이며 사이의 조사까지 천위가 너무 오래 비어 신기를 주장하는 이가 없으며
인민이 황황하여 가라앉지 않는다고 빨리 대결을 정할 것을 합사에 청하였다. 황태우께서 태자가 유칭하여 미적 만기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명을 묘궁으로 옮기시어 천하를 군림케 하셨는데 마침 우랑캐 진중에서 사자로 돌아온 자가 있어 그대로 대형 황제의 조지를 전하기를 종묘의 예를 오래도록 배울 수 없으니 짐의 아우인 성왕이 나이도 장성하고 또 의진이 대통을 잇게 하여서 제사를 받들게 하라고 하였다. 돌아보건대 통한함이 그지없는데 어찌 차마 급작히 순종하여 받을 것이랴. 비록 피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 하였으나 윤화심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러러 생각하건대 지중하신 부탁을 감히 양박하게 굳이 사양할 것이랴. 이미 9월 초 6일에 황제의 자리에 앉고 사신을 오랑캐에 보내 문안하고 대형 황제께 전호를 올리기를 태상 황제라고 서서히 도로 모셔오기를 도모할 것이다. 정치하는 도리는 반드시 그 처음에 바르게 하이함으로 명년을 경태 원년이라 하고 선하의 대사령을 내려 모든 것을 새로움을 주노라. 아, 공경하고 인자하며 성실함으로써 종사를 편안케 할 것이고 공손하고 건박하여 부지런함으로써 만민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일찍이 종실의 숙조, 숙부와 협심하는 변병에 힘있고 이미 중예의 문무, 현신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로 덕을 바르고 도와서 중대한 어려움을 홍제하고 홍의영이 정치를 길이 완승케 할 것을 천하에 보고하여 모두 들어 알게 하노라 하였고 칙서에는 이르기를 내가 왕작으로서 동쪽 변방을 대대로 지켜 조정의 제후로 받들면서 여러 가지로 직공을 잘 닦으니 그 직성스러움을 돌아보며 진실을 포장하여 아름답게 여기노라. 이제 짐이 대통을 이어받은 처음에 마땅히 파조지령을 알려야 되겠기에 특별히 조시를 내리어 예물을 하사하노니 더욱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여 길이 제후로 굳게 하라. 국왕의 장화, 윤금, 명황, 일단, 홍, 일단, 청, 일단, 남, 일단과 저사직, 금흉, 배, 사자, 홍, 현필, 직금, 흉배, 택, 백택, 홍, 한필, 직금, 흉배, 기린, 청, 한필, 직금, 흉배, 기린, 녹, 한필, 암화, 청, 한필, 암화, 록, 두필, 소홍, 한필, 소청, 한필, 소록, 한필, 책연, 홍, 다스필, 남, 다스필을 내려주고 왕비에게 장화, 윤금, 명황, 한단, 청, 한단과 저, 채지, 금, 흉, 배, 사제, 홍, 한필, 직금, 흉, 배, 기린, 청, 한필, 암화, 홍, 한필, 암화, 록, 한필, 소록 한필, 소청 한필, 책연 홍, 세필, 남, 넵, 세필을 내려주노라 하였다. 조서를 읽기를 마치고 나자 세자가 건정전 뜰 동쪽 장막에 나아가 제별례를 행하고 세자가 사신에게 조명을 대신 맞이하게 된 연구를 말하기를 한결같이 천일에 의논한 대로 예금이 말하기를 태상 황제께서 날마다 경련에 납시고 조정에 나아가셔 정사를 보셨을 때 비록 요순과 같은 임금이라도 이보다 나을 수 없었는데 요사이 오랑캐가 변방을 침범함으로 인하여 종사를 위하여 친히 정벌하려고 하심으로 대소 신료들이 힘써 거치기를 간하였으나 간신인 환자 왕징이 성충을 가려고 좋지 않은 것처럼 거용관 밖에 이르렀는데 병부 광상서와 한림 조학사가 회연하기를 간청하였으나 친히 또한 막아서 가리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나 그때 우리 군사도 모두 진력하여 공토하려고 하였으나 진히 싸우지 말라고 말하여 도적이 우리 군사를 에워싸 끊었으므로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 드디어 그가가 잘못하여 적에게 빠졌으니 모두 진의 소비입니다. 조정에서 진의 족속을 없애버리고 오랑캐를 모두 쫓아내고 사방에서 정병을 뽑아 경사에 모아 의외의 사변에 대비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인가하시고 명철하시며 명발하시고 무열하시며 고하신 덕이 지극하시와 태상 황제를 위하여 하례도 받지 아니하시고 잔치에도 나가지 아니하시는데 지금 우리들이 오매 전하께서 맞이하여 위로하심이 길에 끊이지 아니하니 감격하기는 하오나 공공연히 잔치를 받으시니 진실로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이 뒤로는 잔치를 베푸실 필요가 없고 다만 밥만을 먹겠습니다. 또 세자께서 병환 중이신데 몸으로 조서를 맞이하시니 더욱 조정을 공경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하였다. 다례를 마치고 나서 사신이
태평강으로 돌아가니 수양대군이 하마연을 내리로 행하였다. 전인지와 김하로 관반을 삼으니 사신이 김하에게 이르기를 지금 조정에서 잔치도 베풀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아니하는데 우리들이 명을 받들고 와서 공공연하게 음악을 들이 마음이 불안한 바 있소 하니 하가 말하기를 황제께서 새로 보위에 오르셨으니 천하가 함께 경사스럽고 또이 잔치는 예연이니 음악을 쓰는 것이야 어찌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같이 하면 이는 절조를 잃은 것이니 진실 옳지 않소 하였다. 임금이 좌부승지 이계전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말하기를 대인이 음악을 물리는 뜻은 그러하거니와 그러나 황제께서 새로 오르신 처음에 우리나라에서지 음악이 없이 사신을 대접할 수 있어. 청하건대 정을 억제하고 음악을 들으소서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북정하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시어 조정에서 음악을 쓰지 아니하는데 우리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연을 하는 것은 천하로서의 신하로서의 절조를 잃는 것이오 하였다. 계전이 또 말하기를 대인이 노상에서 맞이하여 위로할 때 음악을 울리는 것은 옳으나 오늘날 국가에서 조정의 새로운 명령을 경사스럽게 여겨 음악을 쓰는 것이니 대인이 받는 것이 역시 옳습니다. 굳이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겸은 순에게 눈치다고 말하지 않는데 순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음악을 들으면 조정에서 듣고 뭐라 하겠소. 이제 만일 음악을 들으면 기구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신화된 절조에는 어찌 되겠소 하고 드디어 듣지 아니하였다. 이때 잔치할 때 사신의 자리를 북벽에 설치하고 수양대군의 자리를 동벽에 설치하였는데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감히 남양할 것이냐 하고 그 자리를 고쳐 동서로 마주 앉았다. 잔치가 파할 무렵 예빈시에서 연탁의 화초를 치우고 두목의 연찬을 거두기를 청하니 사신이 그 화초 치운 것에 성을 내어 밤새도록 연찬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대청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윤 1월 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조신을 나누어 보내어 요지를 여러 도에 분포하다. 교서 하기를 한 사람이 극 위에 오르시어 대통의 전함을 이어받아 사해로 집을 삼으시고 동인의 교화를 펴서 인도하시네 헌차하신 시강 예검 등이 조서를 받들고 나라에 왔도다. 공경이 생각하건대 황제 폐하께서는 아름답게 빛나는 운수를 만나 가운데 땅에 광명이 찾아들어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으신 처음에 새로운 명령을 환발하시니 글과 법이 일찍이 중국과 같고 윤지가 먼 나라까지 미쳤으니 어찌 무수의 인덕을 못받지 아니하며 관대한 혜택을 펴서 쓰지 않으랴. 가히 경례에 대유하기를 경태 원년 윤정월 초 1일 새벽 이전에 모반 대형 모반한 자 자손으로서 조부모나 부모를 모살하였거나 구매한 자 처첩으로서 지 아비를 모살한 자 노비로서 주인을 모살한 자 고독연매로서 사람을 모살하였거나 고살한 자 그리고 다만 강도를 범한 자 이외에는 이미 발각되거나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되었거나 결정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해 주되 감히 유지 전의 일로서 서로 고소하는 자는 거저로 죄줄 것이다. 천하천심을 받들어 만물을 육성하여 국가의 영원한 태전을 높이려 하니 황제의 가르침을 펴서 은혜를 미루어 나라 안에 치평의 독을 넓히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윤 1월 1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임금의 병환이 나았으므로 보궁제를 시어소에 베풀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윤 1월 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좌승지 이의협 영의정 하연을 태평관에 보내어 사신을 위로케 하다. 사신이 말하기를 어제 위로하시는 잔치에 우리들이 몹시 취했었습니다. 예로 마땅히 친히 살해해야 될 것임을 끝내 못하였으니 원컨대 이 뜻을 전하께 아뢰시오 하였다. 예검이 서하와 달력을 연등에게 주었는데 문안할 때마다 반드시 주었다. 세종실록 127권 세종 32년 윤 1월 2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사신과 김하의 대화 사신이 김하에게 이르기를 어제 호환 잔치를 받았으니 오늘은 잔치를 차릴 필요가 없소 하고 이날 말하기를 예인이 예인이 하지만 옥백을 이르는가
악인이 악인이 하지만 좋은 거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물건이 아닌즉 그 성경을 나타냄이라 할수 없소. 시전에 이르기를 패배 광주리를 받들고 나아가니 이것은 성경일세. 그래서 광주리를 받들고 보네 하였고 서전에 이르기를 연향의 의식이 많으나 의식은 물건에 미치지 못한다면 말하기를 접대하지 않는다고 하고 접대하는데 뜻을 다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하였고 맹자가 말하기를 증자가 정석을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드렸는데 장차 거둘 때는 반드시 주실 때가 있습니까? 물었고 남는 것은 있느냐고 물으시면 반드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고 대답하였는데 증문이 증자가 봉양할 때 반드시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드렸으나 장차 거둘 때는 주실 때가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았고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면 반드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고 대답하였으니 장차 다시 드리려고 한 것이나 이것은 이른바 입과 몸만을 봉양하기 위한 것이다 하였소. 어제 잔치가 파할 때 화초를 거두어 가니 알지 못하거니와 장차 다시 가져오려는 것인가? 마냐 다시 가져오려는 것이면 연천도 또한 다시 가져올 것인가 하니 하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 연탁이 대청 위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비로소 알았는데 황공무지로소이다. 다만 화초는 정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쉽사리 갑자기 마련할 수 없고 대인을 위하여 단지 한 벌뿐이니 위에 예언을 당하면 화초가 없을 수 없으니 거두어 간 것입니다. 사신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허례만을 숭상하려면 다시 잔치를 베풀 필요 없소 하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연탁을 거두어 장차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하니 아가 말하기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거든 속히 연탕을 치우도록 하소서 하며 사신이 말하기를 그리 하겠소 하였다. 예겸은 유자로서 한 개의 화초 때문에 펄쩍 선냉 빛을 나타내니 식자들이 비웃었다. 세종시록 127권 세종 32년 윤 1월 2일 정미 네 번째 기사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이길년을 대행하게 하다. 세종시록 127권 세종 32년 1월 2일 정윤 1월 2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정한 왕자가 조정 사신에게 연회를 대행하는 의식. 그날의 영접도감이 정사의 자리를 태평관의 정청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불사의 자리를 동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왕자의 자리를 서벽에 남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한다. 모두 검은 칠하고 교이이다. 만일 정사와 불사가 모두 남향이면 왕자의 자리는 동벽에 설치한다. 사준 위에 사준원에서 주탁을 청내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왕자가 태평관에 이르러 막차에 들어간다. 하루 전에 충후위에서 막차를 대문 밖에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나아가서 사자를 보는데 나가서 정청의 석에 아래에 이르면 사자가 정청에 나가서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선다. 왕자가 서문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 읍하면 사자가 담례로 업한다. 사자가 자리에 앉으면 왕자도 자리에 나아 앉는다. 사준 별감 한 사람이 다구를 받들고 한 사람이 다종반을 받들고 함께 들어가 주탁의 동쪽에 선다. 다종을 받던 자는 서쪽에 있되 조금 뒤로 물러나 있다. 사홍 별감 세 사람이 관반을 받은데 한 사람은 정사의 오른쪽에 동향하여 쓰고 한 사람은 부사의 왼쪽에 북향하여 쓰고 한 사람은 왕자의 오른쪽에 북향하여 선다. 사웅제거가 다종으로 다를 받아가지고 서서 왕자에게 드리면 다가 장차 이르게 되면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가서고 사자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주례도 또한 이와 같이 한다. 왕자가 다종을 잡고 정사 앞으로 나아가 다를 드리고 정사는 다종을 받아서 우선 통사에게 준다. 제거가 또 다종으로 다를 받아가지고 서서 왕자에게 드리면 왕자가 다종을 잡고 부사 앞으로 나아가서 다를 드리고 부사는 다종을 받는다. 왕자가 조금 물러나면 제거가 또 다종으로 다를 받아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드린다. 정사가 다종을 잡고 왕자 앞으로 나아가 다를 드리면 왕자가 다종을 잡고 통사가 우선 다종을 받아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드리면 정사가 다종을 잡는다. 사자가 자리에 나아가고 왕자가 자리에 나아가서 마시고 나면 제거가 각기 사자와 왕자의 앞으로 나아가서서 다종을 받아 모두 다반에 도로 놓아서 가지고 나온다. 처음에 다를 들기를 마치면 상홍 별좌가 각각 서서 과일을 올리고 함께 과반을 가지고 나온다. 조금 있다가 사준 별감 두 사람이 주탁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서고 또 별감 네 사람이 주탁 위에 붙어 발리어 선다.
박사가 가자와 금슬을 가지고 동계 서계로 나누어 올라가서 월대 위에 앉는다. 사홍별좌 세 사람이 각각 과반을 받들고 나와서 매 위에 나아가서 서기를 달래와 같이 한다. 장차 과반을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사준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아 으로 술을 따르는 것은 별감이 안다. 가지고 서서 왕자에게 올린 왕자가 잔을 잡고 정사의 앞에 나아가서 읍하고 첫째 잔에 술을 올린다. 정사가 읍하고 잔을 잡고서 부사에게 읍하면 부사가 답 읍하고 또 왕자에게 읍하면 왕자도 답 읍하고 돌아와서 잔대를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정사가 마시기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정사가 읍하고 왕자가 답읍한다. 사홍별자가 과반을 가지고 서서 정사 앞에 올리고 매양 술을 마시면 별자가 과일을 올린다. 사준 제거가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왕자에게 올리면 왕자가 잔을 잡고 읍하면 술을 올린다. 정사가 답읍하고 조금 뒤로 물러나 선다. 사준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읍하면 왕자에게 올린다. 왕자가 잔을 잡고 부사에게 읍하면 부사가 답읍하고 또 정사에게 읍하면 정사가 답읍하고 돌아와서 잔을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왕자가 마시기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왕자가 읍하고 정사가 답읍한다. 제거가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읍하며 술을 올린다. 왕자가 답읍하고 잔을 받아 마시기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왕자가 읍하면 정사가 답읍한다. 정사가 자리 앞에 나아가 쓰고 왕자가 다음에 부사와 더불어 행주하기를 정사와 행한 예와 예같이 행한다. 이를 마치면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왕자에게 올린다. 왕자가 잔을 잡고 읍하여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답읍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읍하며 왕자에게 올린다. 왕자가 답읍하고 잔을 받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제거가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왕자가 읍하면 정사가 답읍한다. 다음에 부사와 행례하기를 위어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가 자리에 앉고 왕자도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거친다. 사홍제거 두 사람이 찬탁을 마주 들고 장차 올리려 하며 음악을 시작한다. 왕자가 정사 앞으로 나아가 찬탁을 올리는데 제거가 도와서 올린다. 정사가 업하면 왕자가 답읍하고 부사 앞에 나아가서 찬탁을 올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부사와 왕자가 과탁을 예빈시에서 먼저 자리 앞에 설치한다. 왕자가 돌아와서 자리 앞에 나아갔으면 사홍제거 두 사람이 찬탁을 마주들어 올린다. 정사가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찬탁을 올리는데 부사가 따른다. 제거가 도와서 올린다. 왕자가 읍하면 사자가 답읍한다. 사자가 자리에 앉고 왕자가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거친다. 내직 별감 세 사람이 각기 화반을 받들고 청외에 나아갔습니다. 음악을 시작한다. 두 사람이 나누어 사자 앞으로 나아가면 통사가 진화하고 한 사람은 왕자 앞으로 나아가 진화한다. 통사와 내직이 일시에 나아간다. 이를 마치면 음악이 거친다. 행주는 종친이 주탁의 동쪽에 들어왔으면 사준 제거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음악을 시작한다. 제거가 잔을 종친에게 주면 종친이 잔을 잡고 정사 앞으로 나아가 사자가 일어서고 왕자도 일어선다. 읍하고 서서 두 번째 잔의 술을 올린다. 정사가 답읍하고 잔을 잡으면 종친은 그대로 잔대를 잡고 있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종친이 빈잔을 받으면 정사가 업한다. 종친이 답업하고 잔을 제거에게 준다. 제거가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종친에게 주면 종친이 잔을 잡고 정사 앞에 나아가 업하고 술을 올린다. 정사가 답업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종친이 빈잔을 받는다. 정사가 업하면 종친이 답업하고 잔을 제거에게 준다. 다음에 부사와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행례하기를 위해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잔을 제거에게 주고 나간다. 사자가 자리에 앉고 왕자가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거친다. 사홍별자가 빈 탁자를 사자와 왕자의 찬탁 오른쪽에 설치하고 사홍제거 세 사람이 각기 소선을 받으러 사자는 매 위마다 3반이고 왕자의 자리에 1반이다.
장차 오리리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왕자가 정사 앞으로 나아가서 선을 올리는데 제거가 도와서 올린다. 정사가 업하면 왕자가 답업하고 부사 앞에 나아가 선을 올리기를 위의식과 같이 한다. 왕자가 들어와서 자리 앞에 나아갔으면 제거한 사람이 소선을 바다로 올리고 정사가 왕자 앞으로 나아가 선을 올리는데 부사가 따른다. 제거가 도와서 올린다. 왕자가 업하면 사자가 답업하고 자리 앉고 왕자도 자리 앉는다. 사운별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고개를 베어 절을 든다. 이를 마치면 음악을 거친다. 그리고 셋째 잔의 술을 올리기를 셋두 번째 잔의 술을 올리던 의식과 같이 한다. 종친이 차례로 행주한다. 사홍별자가 탕을 받들어 장차 올리려 하며 음악을 시작한다. 사홍별자가 난후 매위 앞에 나가 서서 올리면 절을 든다. 이를 마치면 음악이 그친다. 청내 두목과 통사를 먹이고 그 나머지 두목은 별청에서 먹인다. 네 번째 잔의 술을 올린 뒤에 가자를 들을 먹인다. 행주하기를 여덟순배하는데 매행 뒤에는 탕을 올린다.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대순을 올리는 것은 소순을 올리는 의식과 같다. 오직 배지 아니한다. 사홍별자 세 사람이 각기 과반을 받들고 매위에 나가서 장차 과반을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하고 그리고 왕자가 행주하기를 첫째 잔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오직 술을 청하지 않는다. 행주하기를 마치면 음악을 거친다. 왕자가 나간다 하고 종친이 조정 사신을 잔치하는 의식은 그날의 영접 도감이 정사의 자리를 태평관의 정청 북벽의 남양하에 설치하고 부사의 자리를 동벽의 서양하에 설치하고 종친의 자리를 서병의 동양하에 설치하며 모두 검을 칠한 교위이다. 대군은 앞에 있고 제군은 조금 뒤에 있다. 만약 정사 부사가 모두 남양하면 대군은 동벽, 제군은 서벽이다. 주탁을 청내인 남쪽에 가까이 북향하에 설치한다. 종친이 태평관에 이르러 막차에 들어간다. 하루 전에 중호위에서 대문 밖에 막차를 설치하는데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한다. 시작하기 되면 나가서 사자를 보는데 막차에서 나와 정청의 서기 아래에 이르면 사자가 정청에 나와 각기 자리 앞에 나아가 선다. 종친이 서문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아가 업하면 사자가 답업한다. 사자가 자리에 앉고 종친도 자리에 앉는다. 사준 별감 두 사람이 주탁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쓰고 별감 네 사람이 주탁 뒤에 벌려 쓴다. 전하기 가자와 금슬을 거느리고 동계 서계로 나누어 월대 위로 올라가고 사옹별자와 별시가 각기 과반을 받들고 나누어 매위에 나아갔습니다. 음악을 시작한다. 사준 별감이 잔으로 술을 받아 물어 술을 따르는 것은 별감이 한다. 가지고 와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리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정사 앞에 나가서 읍하고 첫째 잔에 술을 올리면 정사가 답업하고 잔을 잡고 부사에게 읍한다. 부사가 답업하고 종친에게 읍하면 모든 종친이 답업한다. 또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읍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업한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잔대를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정사가 술을 다 마시고 나면 사전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서 서서 빈잔을 받는다. 정사가 업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업한다. 사온 별감이 가반을 가지고 서서 정사 앞에 올리고 매양 사자가 술을 마시고 나면 별감이 앉아서 과일을 올린다. 사전 별감이 또 잔으로 술을 받아 서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리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업하며 술을 올린다. 정사가 답업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정사가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업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업하고 나서 조금 물러나선다. 사준 별감이 잔으로 술을 받아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업하며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업하고 나서 잔을 잡고 부사에게 업하면 부사가 답업하고 여러 종친에게 업하면 모든 종친이 답업한다. 또 정사에게 업하면 정사가 답업한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 잔대를 잡는다. 뒤에도 이와 같이 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다 마시고 나면 사준별감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업하면 정사가 답업한다. 별시위가 가반을 가지고 서서 올리고 매양 종친이 술을 다 마시고 나면 별시위가 과일을 올린다. 사준 별감이 또 잔으로 술을 받아 가지고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업하고 나서 술을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업하고 잔을 잡아 술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 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업하면 정사가 답업한다.
그리고 나서 정사가 자리 앞에 나아가 선다. 우두머리되는 총칭이 부사와 더불어 행주하기를 정사에게 한 예와 같이 한다. 이런 맞으면 부사가 자리 앞에 나아가 선다. 사준별감이 잔으로 술을 받아가지고 서서 우두머리되는 총칭에게 올리면 우두머리되는 총칭이 잔을 잡고 읍하며 총칭에게 올린다. 총칭으로서 술잔을 받은 자가 답답하고 잔을 잡고 정사 앞에 나아가 읍한다. 정사가 답답하고 부사에게 읍하면 부사가 답답한다. 또 우두머리되는 종친에게 읍하면 우두머리되는 종친이 답읍한다. 종친이 술을 마시고 나면 사준별관이 앞으로 나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종친이 읍하면 우두머리되는 종친이 답읍한다. 사준별관이 또 잔으로 술을 받아가지고 서서 우두머리되는 종친에게 올리면 우두머리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읍을 하며 종친에게 술을 올린다. 술잔을 받은 자가 답읍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별관이 앞으로 나가서 서서 빈잔을 받는다. 종친이 읍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한다. 다음에 여러 종친들과 행주하기를 모두 미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런 마침에 사준별감이 잔으로 술을 받아가지고 서서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잔을 잡고 읍하며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답읍하고 잔을 받아 마신다. 이런 마침에 사준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정사가 읍하면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한다. 사준별감이 서서 정사에게 올리면 정사가 잔을 잡고 읍하며 우두머리 되는 종친에게 올린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답읍하고 잔을 잡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사준별감이 앞으로 나아가 서서 빈잔을 받는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읍하면 정사가 답읍한다. 다음에 부사와 행례하고 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가 자리에 앉고 종친도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거친다. 사웅별자들 두 사람이 찬탁을 마저 들고 장차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정사 앞으로 나아가 찬탁에 올리는데 여러 종친이 뒤따른다. 사웅별자가 나와서 올린다. 정사가 읍하면 종친이 답읍하고 부사 앞에 나아가 찬탁을 올리기를 위해 의식과 같이 한다. 사자와 종친의 과탁은 예빈시에서 먼저 자리 앞에 설치하는데 종친의 과탁은 찬탁에 겸한다. 이를 마치면 사자가 자리에 앉고 종친도 자리에 앉는다. 음악을 거친다. 별시가 각기 화반을 받들고 청매에 나아가면 음악을 시작한다. 나누어 사자와 종친 앞으로 나아가 꽃을 올린다. 사자가 앞에 쓰는 통사가 전하에 올린다. 음악을 거친다. 다음에 종친이 두번 잔의 술을 올리는데 이후부터 종친이 차례로 행주한다. 첫째 잔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오직 술을 청하지 않으며 술을 올릴 때마다 음악을 시작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음악을 거친다. 사홍별자가 빈 탁자를 각각 사자의 찬탁 오른쪽에 놓고 별시위가 빈 탁자를 각각 종친의 탁자 오른쪽에 놓아둔다. 사홍별자 두 사람이 각각 소선을 받들어 매 위에 두 반씩이다. 장차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정사 앞으로 나가서 선을 올리는데 여러 종친이 따른다. 별자가 도와서 올린다. 정사가 업하면 종친이 답업한다. 그리고 불사 앞에 나가서 선을 올리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따르면 종친이 돌아와서 자리 앞에 나아가 쓴다. 별시가 각기 소선을 받으러 올리면 매 위에 일반이다. 정사가 종친 앞으로 나아가 선을 올리는데 부사가 따른다. 별시가 도와서 올린다. 종친이 읍하면 사자가 답읍한다. 사자가 자리에 앉고 종친도 자리에 앉는다. 사옹별자가 나와서 사자 앞으로 나아가 서서 고기를 베고 별시위가 나누어 종친 앞으로 나아가 서서 고기를 베어 절을 든다. 이를 마치면 음악을 거친다. 청내의 두목과 통사를 먹이고 그 나머지 두목은 별청에서 먹인다. 넷째 잔 뒤에 가자들을 먹인다. 행주는 일곱 번 순례하는데 매양 행주 뒤엔 탕을 올린다. 모두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그리고 나서 대선을 올리기를 소선을 올리는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고기를 베지 아니한다. 사홍별자와 별시위가 각기 과반을 받들어 나누어 매 위에 나아가 서서 장차 과반을 올리려 하면 음악을 시작한다. 우두머리 되는 종친이 행주하기를 첫 번째 잔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오직 술을 청하지 아니한다. 행주가 끝나면 음악을 그친다. 종친이 나간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잔치하는 의식도 같은데 오직 집사를 지인과 녹사로서 시킨다 하였다.